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한번 빠르게 봐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이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주주님들도 많으신데 오늘자의 반등에 완전히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박스권 안에서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1차적으로 급등을 이뤄낸 이후에 이 자리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을 확실히 지켜내면서 뿐만 아니라 2만 원대 라운드 피겨 기간도 뚫어내면서 그냥 확실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하락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매도를 고민하셨던 주주님들, 이제 걱정은 많이 더신 게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알아보자고요. 자, 왜 그러냐면 어제자 뉴스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 투입, 이게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9억 달러 투입이 확 실시됐고, 그러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12%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뉴스케일과 뗄수 없는, 뉴스케일과 납품 계약을 한게 두산이죠. 납품 계약을 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왜 SMR이 각광을 받고 그 소문무성한 SMR이 지금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지 섹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주목이 돌아오게 된 계기는 AI 때문이에요. AI 산업이 급부상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 전력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전력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후협약을 한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가면서 지금 전력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힘들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 보니까 원전으로 지금 세계 각국이 돌아가는 추세고, 그런 추세 속에서 미국, 세계 패권 국가죠. 세계 패권 국가가 SMR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점점 SMR 시장 자체가 가속화가 되겠죠. 자,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단발적으로 소모될 이슈냐라는 건또 봐야 돼요. 단발적으로 소모될 이슈는 절대 아닌 게, 일단은 SMR이 왜 각광을 받는지를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알아보면 지금 부품 수도 100분의 1로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듈형, 일체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빚는 게, 기존의 경수로 원전 같은 경우는 배관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관 하나가 부품이 파손되거나 결함,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가동을 중지한 이후에 수리를 하고 점검 이후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 중지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기사를 보시면 원전 기사의 대부분은 가동 중지가 됐다는 기사와 가동 재개됐다는 기사가 많은데, 그 텀을 보시면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SMR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기존 원전에 비해서 고장이 나면 그 모듈을 떼어내고 새로운 모듈을 부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소리는 뭐다? 아무래도 가동률에서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 또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단순하게 확률로만 계산을 해도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건설 비용과 시간을 보시면 건설 비용은 10분의 1 정도, 그다음에 건설 기간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단 건설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 클러스터 같은 집중구역을 형성을 해서 거기다가 양산이 가능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절반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금 급한 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냐 마냐잖아요. 그런 만큼 AI 데이터 센터가 나날이 상승을 하면 할수록 전력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텐데, 그 전력량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절약되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지어서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수동 냉각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해안에 입지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다 해안가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량의 물로 냉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해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의 입지가 굉장히 필수적이었는데, SMR 같은 경우는 수동 냉각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해안에 입지할 필요성이 굳이 없어요. 자, 그런 게 어떠한 이점을 낳느냐? 제일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굉장한 이점이냐? 전력은 생산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운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운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송전탑 같은 경우도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선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에도 대비를 할수 있다 보니까 싸고 안정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 SMR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향후 400조까지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자, 그런 블루오션 시장에 두산앤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의 납품 계약으로 굉장한 급등을 보여줬죠. 자, 그 이유가 지금 50조 원 규모, 약 48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튜브 설비를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 확인이 되면서인데, 이게 내용이 아직 양이랑 기간은 미정이에요. 이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2019년과 2021년에 뉴스케일 파워에 총 2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총 2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것은 초기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분 투자를 하면서 하기로 한 계약이 대신에 뉴스케일 파워에서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주기기를 납품하는 납품권을 확보하는 계약으로 지분 투자가 이뤄졌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2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약 내용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공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SMR 시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첫 삽을 뜬 상황에서 단발적으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에 남아있는 뉴스케일 납품 계약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쭉쭉 올라갈 거고, 향후 지금 SMR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시장 가치가 없는 규모의 시장에서 지금 50조 원 규모의 수주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거기서 핵심 주기기를 납품하는 사안, 이거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엄청난 커리어예요.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작부터 엄청난 커리어, 엄청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선발주자로서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말했지만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 지금이 저점이니 꼭 매수를 고려해봐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그런다고 하면 지금만 해도 굉장한 수익을 보시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상황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항상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적은 없잖아요. 항상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띄게 되니까,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 몇 번의 기회를 더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회가 끝난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해 나가셔서 비중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챙겨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을 적절히 하고 싶다,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예요. 010-4892-9671 하나,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그러고 현재 처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상단에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님이 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매도를 고민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금액에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매도 타점이나 매도를 이미 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릴 테니까, 이거 다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듯 SMR 시장에서 선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급등을 이뤄냈는데, 우리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뭐 남아있습니까? 사실 제일 대형 이벤트는 원전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체코 원전이 6월, 7월 중으로 우선 대상 협상자가 발표된다고 했죠. 즉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30조 원 규모의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 최대 4기를 건설하는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원래는 미국과 3자전의 양상을 띄다가 미국이 탈락하게 되면서 프랑스랑 양자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는데, 물론 맞아요. 처음에는 프랑스가 너무나 우세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유럽권 국가다 보니까 외교적인 이점도 굉장히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EU에 가입된 국가다 보니까 EU에서 차관을 들여올 당시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프랑스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시공비용, 그 다음에 건설 공기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공비용이 한 기당 약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약 7조 원이에요. 이거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최대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체코가 원하는 건 최대 4기까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체코는 이변이 없으면 최대 4기를 설치하고 싶을 텐데 시공비용이 20조다? 물론
예산안의 추가 편성이나 아니면은 시공 비용의 조율이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금액 자체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 체코전력공사는 가격 경쟁력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프랑스는 조금 불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건설 공기가 굉장히 문제예요. 왜 건설 공기가 문제냐면 우리 지금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력 수요량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하루빨리 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 수주를 했을 때나 자국에서 원전 건설을 했을 때 굉장히 건설 지연을 많이 일으켰고 심지어 10년 이상 지연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때 지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늦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공기가 굉장히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한국 같은 경우는 기자재 조달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적게 지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신뢰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하는 등 한수원의 수주를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체코 언론 경제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 발표는 안 났고 아무래도 프랑스다 보니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한국 쪽으로 무게추가 굉장히 많이 기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체코 원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체코 원전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방산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방산산업 같은 경우가 폴란드로 수출을 하게 됐었죠. 폴란드로 수출을 함과 동시에 추세 자체가 전쟁의 무드로 조금 전 세계적인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국방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굉장히 크게 될수 있는 발판을 닦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지금 원전 산업도 돌아가는 흐름이 비슷해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어때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 보니까 원전으로 지금 다 돌아가는 추세죠. 이 상황에서 체코의 원전 수주가 된다? 지금 원전 업계도 방산 업계랑 똑같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체코 원전도 체코 원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건 이후에 있을 핀란드랑 네덜란드. 지금 이두 국가는 확실히 원전을 수주하기로 확정을 지은 상태죠. 자, 체코 원전 이후로 이두 나라도 수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텐데 체코의 원전 건설을 따낸다고 한다면 이두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서도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추가 수주를 가능하게 위한 발판이 체코 원전인데 그 체코 원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프랑스랑 대결하는 거다 보니까 선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도 SMR 때문에 오른 게 대부분이고요. 지금 그런데 체코 수주가 현실화되면 주가는 다시 더 올라가겠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주가를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체도 너무 저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저점이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눌림목 구간이나 아니면은 지지 구간을 잡았을 때 그때를 노려서 추가 매수를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010-489-9671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무료로 그냥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당연히 잡아드릴 거고요. 이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매도 타점도 당연히 잡아드릴 거예요. 이 두 개 다 실시간으로 장 시작 전에 보통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장 중에서도 어느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장 중에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사실 생업이 있으신데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뭐 이유나 아니면은 매도 타점 같은 경우도 박스권으로 밴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 매수 매도도 중요한데 지금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수익 중인 주주님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 부근에 계신 주주님들은 지금 손실 중이겠죠 아직도. 자, 그런 만큼 지금부터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데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건지 같은 대응 전략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사실 이 정도 내용이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영상 보고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꼭 눌러주시는 만큼 저도 힘내서 무료로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꼭 좋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런 원전이나 섹터를 가지고 가는 주들은 다 중장기주일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수익도 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재매수를 하고 가져가서 다시 차익 실현을 하는 등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이 흐름이 너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리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컨셉은 그거예요. 스윙 단타 개념으로 해서 지금 여유 있는 예수금, 여유 있는 비중 안에서 수익을 최대한 챙겨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한 건데, 무조건 100% 승률일 순 없어요. 손실도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5% 내로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5% 이내로 계속 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익률 또한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왜 더 안 하냐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5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기간은 5월부터 9월에서 10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남는 예수금 안에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저조하다, 좀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죠. 010-4892-9671 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세요.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면서 좀 수익 극대화 노리셔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진짜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꼭 눌러주시고요.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뭐 어느 정도 비중이 남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만 말씀해 주시면 그거 맞춰서 저랑 같이 매집 진행할 거니까, 솔직히 이번 끝나고 나면 또 하라고 하면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따라오시면 큰 수익 내실 수 있다 보니까 한번 보내셔서 큰 수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